네. 어머 어머 얘네 이거 봐. 이거 보여드려. 이거 보여드려. 이거 보여드려. 얘네끼리 엉근 거 봐. 와 크기 봐요. 막 세네 개가 엉켜 있어. 자기네끼리 붙어 있어. 야 생각보다 크기도 크네. 이거 안 띄워지는 거 봐. 이거 우리 아이들 어머니 우리 아버님한테 드리면 얼마나 여름이 와. 와. 아 그러니까 이걸 먹고 힘이 나나.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와 미리미리 많이 아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힘 세. 막 나가요. 왜냐면 얘기도 안 했어. 그냥 아니, 웃기만 했는데 저렇게 어, 나가는 거야. 전복 떡갈비. 전복 떡갈비. 자, 고퀄리티. 아니 떡갈비 하면 정말 비싼 요리인데. 아 그러니까요. 전복을 지금 전복을 네. 잘라서 어? 싸요. 싸요. 그냥 떡갈비에다가. 아 고기 다진 거에다가 그냥 전복을 넣는구나. 그렇죠. 떡갈비 그냥 고기 다져놓은 거에다가 전복을 싸 그냥. 또 애기들이 또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 숨겨놔야 돼. 숨겨놔. 가지고. 어. 이렇게 하면 애기들 어떻게 해서 딱 쏘아야 딱 쏘아 그냥. 그러면 이제 익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우와. 야. 무슨 치즈 같아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 아, 근데 치즈는 물컹한데 이거는 오독오독 씹히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너무 맛있겠다. 와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 익었어? 익었어요. 아니 아까 오래 익혔어요. 뭐야? 맛있어? 맛있어. 아니 고기는 고기대로. 전복은 전복대로 근데 양념은 하나야. 우와. 오 진짜 맛있다. 우와. 아까 얘가 근데 고기 막 육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고기가 다 씹힐 때쯤 전복이 씹히니까 너무 좋은 거야. 어이 뭐야. 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대박이다. 전복튀김 바로 갑시다. 이거 예. 아, 전복튀김. 전복튀김은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전복튀김. 전복을 튀겨? 와, 튀김은 예술 맛이야, 저거. 튀김은 예술이야. 여러분, 이제 칼집 낸 전복을 가지고. 칼집 낸 전복을 갖고. 튀김, 요, 저 가루에다가. 튀김 가루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 입수야? 입수? 우와! 우와! 야, 전복튀김을 넣다니. 자 지금 여러분 한 3,700분이 지금 안 구워도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고. 예. 아, 또, 그래도 튀김 구웁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리할 때 이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요리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 집에 전복이 있어야겠지? 있어요. 그러면 전복을 구매해야겠지. 네. 주문하신 분들은 랜선장터 보면서 지금 저거 먹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레시피도 와. 다시 적어놨다 네. 같이 해보시고. 그럼 한번 잘라보자. 잘라보자. 어떻게 단면이 어떻게 됐는지. 전복이 싱싱하니까 뭘 빵가루를 붙여도 얘네가 다 살아나 있고. 뭘 해도 돼, 뭘 해도 돼. 야. 데코를 그냥 또. 아, 여기에다가 하면 되는구나. 여기에다가 하면 또 얼마나 자, 거기다 한번 합시다. 거기다 한번 가자. 와, 비주얼 봐요. 와. 닭갈비 이거는 다 됐다. 비주얼 봐, 비주얼 봐. 와. 자, 이 튀김 식감과 전복의 조화가 어떤지. 아, 너무 맛있는데. 우와! 너무 맛있다. 튀김은 안에 전복이 와 진짜 맛있어. 묵직하게 자리 잡아 있어. 튀김은 끝나니까 전복이 탱탱하네.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한번 튀겨보세요. 어, 웬일이야? 어머 나 진짜 전복이 새 발견이야 진짜. 역대급이었어. 진짜 맛있었어. 너무 궁금해.